일단 콜드하버에서 왕창 깨졌잖아요. 네. 왕창 깨지고 나서 그랜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임스 강을 건너자. 차라리 건너기 어렵지 않아요? 예, 이제까지 우리가 무슨 크릭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아니에요. 개울이 아니야. 아. 강폭이 600m예요. 600m요? 네. 이를 속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굉장히 어렵죠. 네. 일부 병력을 콜드하버에 남겨둔다. 기병대를 이용해서 트래블링력을 습격을 한다. 아. 그리고 또 다른 일부 병력은 치카호마니 강을 건너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로보트리 입장에서는 어디가 주공이지? 어디가 진짜지? 결국에는 알아채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랜트가 10만의 군대를 무사히 부화시킨다. 그러면 그 다음 목표가 어디냐? 피터스버그였어. 북군이 갑자기 이쪽을 노린다는 얘기를 듣고서 남군도 부랴부랴 여기 빨리 방어선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오. 남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터스버그에 야전 축성을 해냅니다. 여기 이제 방어선이 더 이상 만만하게 공략할 곳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이제 방어선. 사실 이제 여기를 지키고 있는 남군 같은 경우는 이 피터스버그도 있지만 이제 버뮤다 헌드레드라고 조금 북서쪽에 있는 도시가 더 있습니다. 여기 약간 퍼져 있는 그런 처음에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걸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턴에서 북군을 막았던 보리가드. 아, 또 여기 왔어 이제. 진짜 저는 보리가드가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남군의 소방수로. 그리고 보리가드가 네. 한 번도 안 진 것 같은데요 지금 곧. 그런가요? 항상 그래도 무승부 이상의 어떤 전적을 냈죠. 그래서 6월 거의 중순, 초중반부터 사실 이제 버틀러군이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6월 14일에는 이제 효토맥궁이 강을 건너는 동안에 18군단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요크강하고 제임스강을 삥 돌아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들은 거의 15일에 여기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대도 버틀러군과 마찬가지로 공격을 또 안 해요. 이게 근데 사실 여기서 보리가드가 뭘 했냐면 보리가드 병력은 만 명도 채 안 돼. 수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피터스버그 앞에 요새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병력들을 쪼개가지고 요새를 분주하게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사이를. 또 기만작전. 그렇죠. 그러면 북군이 보기에 병력이 되게 많다. 네. 많아. 10만은 되는 것 같아. 여기 철도교통의 중심지잖아요. 여기서 기차들을 엔진 다 켜놓고 경적을 계속 물리게 합니다. 야, 이 기차가 많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증원이 되고 있구나. 그렇죠. 연기도 막 나니까. 속입니다. 그래서 18군단도 공격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부대로 16일 날 또 2군단이 들어와요, 행콕에. 근데 2군단은 또 공격을 안 해. 2군단은 사실 보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남군이 기망작전을 하고 북군이 거기에 대해서 말려가지고 공격을 못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제 리가 피터스버그로 계속 병력을 급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근데 네. 정말 답답한 게 그러면 토마스처럼 네. 위력 정찰이라도 한번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제임스강을 건너서 피터스버그를 공격하기까지의 그랜트의 전략은 되게 좋았어요. 네. 하지만 지휘관들 역시 군단장들이나 지휘관들 역시 그동안에 계속 전투를 해오면서 어떤 생각을 해왔냐면 그래도 요새에 대한 정면 공격은 자살에 가깝구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약간 머뭇거림이 있었던 그거를 우리가 무작정 비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게티스버그 효과. 그렇죠. 근데 이제 결론은 사실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 내에 이루어진 문제 있는 결정이 너무 늦은 시간에 이루어진 완벽한 결정보다 낫다. 너무 또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사실상 이 아직까지 뭐 체질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다지만 그 지휘관들의 어떤 이런 마인드까지 개선하는까지는 그렇죠.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 결국 6월 말에는 이제 그랜트가 직접 와서 뭘 했냐면 피터스버그 서쪽에 있는 웰던 철도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터스버그 직접 공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오히려 피터스버그로 오고 있던 철로를 또 끊어놓고 피터스버그도 좀 고립시켜보려고. 그런 작전을 펼쳤는데 이것도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랜트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이제 포를 가지고 오고 이제 포위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그 그랜트의 읍참마속이네요. 네. 내가 분명히 그거 준비되자마자 바로 공격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 그래서 결국은 아,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라도 봉쇄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리 입장에서는 와, 이거 만약에 나 오기 전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런 상황인 건데 자, 그랜트 여기서 포기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랜트는 이제 피터스버그에 대한 본격적인 포위전을 계속 조직하고요. 네. 그러면서 빅스버그에서 참호선을 뚫을 때 썼던 방법을 또 한 번 쓰기도 합니다. 땅굴. 그렇습니다.
봉쇄를 일단 하고 이 정면 참호들 밑으로 땅굴을 파갖고 그 밑에 폭탄을 쟁여놓기 시작합니다. 화약을 이번에는 그때는 1톤 정도를 썼는데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끝내주겠다 해서 4톤을 쌓아놓습니다. 아 진짜. 네. 이번에는 작전이 들키지도 않아요. 이번에는 아주 석탄 파던 전문 광부들을 데리고 와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파고 저쪽 입구를 갖다가 잘 안 보이게 가려갖고 드디어 7월 말이 되자 그 준비를 거의 완료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역을 담당한 부대가 번사이드에 프레딕스버그 그 번사이드에 구군단이 이제 여기로 배치가 됐는데 번사이드는 여기서 비장의 카드를 갖다가 준비합니다. 포기학을 터트림과 동시에 그 다음에 보병 부대가 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보병 부대를 그래 우리 흑인 부대에서 한번 써보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북군 각 부대에 흑인 부대가 대규모로 배치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번사이드의 구군단 밑에도 흑인 사단, 4사단을 우리가 써보자 해서 저쪽에선 땅굴을 파는 사이에 후방에 비슷한 지형에서 열심히 야 폭약이 터지면은 거기가 아수라장이 되고 이따만한 구멍이 파 있는데 거기 막 빨리 뛰어내려가서 빨리 상대 저쪽으로 기어 올라가야 돼.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빨리 공격해야 된다. 이 훈련을 계속했어요. 주도면밀한 준비를 하나 싶었는데 이 작전에 커다란 난관이 등장합니다. 난관이요? 난관. 이거는 바로 그 상급지휘관 미드가 이걸 불안해한 겁니다. 미드가 이제 이 작전을 실행한 날짜가 가까우니까 이것저것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 작전 잘 될까? 빅스버그에서도 한번 들켜갖고 우리가 된통당했잖아. 이 흑인 부대들 들어갔다가 몰살당할 텐데 일개 사단이 몰살당하면 또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까? 이 험한 꼴을 흑인들한테 맡겨놓고 다 죽이게 만들었다면서 이 도살자라고 날 막 비난하지 않을까? 막 이런 머릿속이 엄청나게 복잡해지니까 미드가 작전 하루 전날 7월 29일에 번사이드에게 얘기합니다. 야, 흑인 부대 빼. 백인 부대 집어넣어. 그래서 기껏 이 작전을 열심히 훈련하고 있던 흑인 부대 4사단을 빼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던 백인 부대 1사단을 딱 대기시킵니다. 너무 고민이 많으면 최악의 수를 두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폭약을 터뜨린 이런 작전이라는 거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1사단이 전선 앞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초유의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일 날이었어요, 7월 30일 날. 새벽 3시 15분에 도화선에 불을 붙입니다. 쉬익 타들어가죠. 4시 44분에 폭발합니다. 도화선이 얼마를 돌려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꺼지고 그래갖고 이거 다시 막 쫓아들어가서 다시 붙이고 이 생쇼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방금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무려 몇 톤? 4톤의 화약이 안에. 이게 한꺼번에 꽝 터졌는데 뭐 천둥 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고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굉장히 큰 분화구가 생겨요, 여기. 푹 파였구나.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 길이가 약 51m, 폭이 18m, 깊이가 9m짜리가 파여진 거야. 회자네. 그렇죠. 회자가 파였어. 예. 그다음에 여기가 폭발하면서 여기를 지키고 있던 남군들이 일시에 300명이 날아가요. 와. 당시에 어떤 증언이 나오냐? 불꽃이 거대한 기둥을 이루면서 사람 팔다리가 풀씨앗 날리듯이 날리더라. 막 고폭탄처럼 그런 그렇죠. 위력을 가질 네. 정도로. 그다음에 저쪽에 보니까 말과 함께 마차도 날아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다는 얘기죠. 폭발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훈련을 잘했던 흑인 부대를 빼고 백인 1사단을 넣어놨다. 일선 지휘관들은 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저기를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기어 올라가? 그렇죠. 뻥 터지니까 백인 1사단 병사들도 깜짝 놀라갖고 이게 뭐야 하면서 원래는 이게 터지자마자 곧장 그렇지. 저기 정신을 차리기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십몇 분 동안을 거기서 그냥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지휘관이 야 들어가라니까 저길요? 왜요?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이미 십몇 분이 지나니까 남군은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정신 차렸지. 네, 저기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왼쪽 라인의 분화구 끝에서 총을 쏘는 부대가 남군 부대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크레이트에 들어가서 북군이 오른쪽에서 들어가서 왼쪽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저 위에서 사격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그냥 성벽 위에서 해자를 기어 오르는 병사를 쏘는 그렇죠. 것도 똑같은 거네. 정확합니다. 이게 해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고 다른 참호선을 돌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다 계속 밀어놓고 끝내 최초에 들어가기로 했던 그 4사단이 들어가요, 여기에. 흑인 부대가? 네, 흑인 부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 크레이터에서 무려 전투가 9시간 지속됩니다. 진짜 참혹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양측 사상자만 6천이 났는데요. 북군이 4천 명 사망하고요. 남군은 한 1,500에서 1,800 정도 사망을 했는데 문제는 뒤늦게 들어간 사사단이 거의 괴멸적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랜트가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목격한 것 중에 가장 슬픈 일이다. 본사이드가 네. 프레드 엑스 버그에서도 그 무모하게 병력을 밀어넣었었는데 여기서 또 아마 본인도 그 트라우마도 있었을 거야. 내가 여기서 이거 성공 못 시키면은 내가 또 한 번 오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은 성공을 시키고 반전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또 사사단을 밀어넣은 거야. 다 밀어넣은 거예요. 네, 하여튼 이렇게 번사이드와 그 예하 사단장들이 거의 뭐 역적이 된 반면 반대로 남군에서 이걸 성공적으로 막아낸 장군 마오니라고 하는데요. 당장 이 크레이터 폭발이 일어났을 때 남군도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방어선 병사들 아수라장이 되고 다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야 정신 차려 하면서 막 부하들 따기 때리면서 저쪽 벽으로 빨리 투입한다 하면서 부하들을 추스려서 데리고 간 마오니 준장은 이 전투를 계기로 해서 어마어마한 남군의 영웅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건 아니 그렇게 훈련하고 계획하고 다 짜놓은 걸 한 번에 뒤엎어버린 미드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드도 나름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떤 이유요? 흑인 부대가 만약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면은 흑인 부대를 총알받이로 쓴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비판을 정치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충분히 있죠. 저희가 와그너 요새 전투에서도 제54 메사추세츠 연대를 갔다가 앞에 서여갖고 결국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웅시하는 심리도 있었지만은 일각에서는 비난 여론도 있었다고요. 특히 흑인에 대한 우호적인 네. 어떤 동정적인 어떤 그런 여론에서는 정말 어떤 우리 전쟁을 위해서 흑인을 희생시켰다라는 어떤 그런 여론. 반대로 못 믿는 것도 있었던 건 아닌가요? 사실 여기서 결정적인 게 그랜트의 승인까지도 봤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이 정치적인 부분이 가장 컸던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흑인 부대를 훈련을 시켜놨지만 실제로 선도부대로 쓰지 않았던 부분은.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바꿨다라는 거는 분명히 미드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고 번사이드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작전 실패했으면 빨리 퇴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사단장한테 비록 준비할 시간은 적었겠지만 어떤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네. 확실하게 좀 주입을 해줄 필요가 네. 있었는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일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결국 나중에 후속 부대로 또 흑인 부대가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뭐 처음부터 그냥 투입을 했으면 그러니까. 되게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그리고 그랜트도 본인도 그렇게 합니다. 생각을 나중에 써요. 아 이때 훈련을 계속 받아왔던 흑인 부대를 먼저 투입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다라고 후회를 합니다. 또. 그 번사이드를 믿은 미드, 미드를 믿은 그랜트, 그랜트를 믿은 링컨이 지금 제일 답답한 상황이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링컨은 야 이거 이러다가 난 대통령 재선 못한다 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 링컨을 좀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일단 동부에서는 지금 고구마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곳은 뱅크 군대가 모빌로 가는 거였는데 뱅크가 모빌로 안 가요. 오히려 저기 레드 리버 쪽으로 목화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어찌됐든 그랜트의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그랜트의 뜻대로 해주는 인물 혹은 하려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틀란트로 내려가려고 했던 셔먼. 셔먼에 대한 인물 소개를 잠깐 좀 드리자면 아, 네. 일단은 제가 셔먼과 그랜트의 관계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마디로? 네, 이거는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의 한 기자가 셔먼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과 그랜트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그가 술에 취해 있을 때 나는 그를 술독에서 구해줬고 내가 미쳐 있을 때 그는 나를 구해줬다. 서로 간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소울메이트인 거죠. 리에게 잭슨이 있다면은 사실 그랜트에는 셔먼이 있어요. 사실 그랜트에게 셔먼은 저는 리에게 잭슨보다 더 큰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조망할 정도로 정말 이것만 판 책도 있습니다. 그랜트와 셔먼이야 이름 책 이름이. 그렇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공통점이 좀 있어요. 쳐다보면 일단 출신 자체가 둘 다 오하이오 출신. 오하이오. 그리고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죠. 그거는 뭐. 근데 사실 셔먼이 그랜트보다 2년 선배입니다. 상하관계가 나중에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남북전쟁 전의 경력이 비슷해요. 그랜트가 전역하고 어때요? 사업하다가? 실패했죠. 실패했죠. 셔먼도 전역하고 사업하다가 실패했어요. 아, 그래요? 네. 셔먼은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전쟁 전에 이제 루이지나의 주에 가서 새로 생긴 어떤 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다가 교장을 하다가 전쟁 나고 북군에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 초반에는 오히려 그랜트보다 계급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셔먼이 처음에 뷸런 전투 때부터 나오거든요. 네. 타일러, 아주 소심한 타일러 군의 여단장으로 이제 셔먼이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적들을 인정받아서 빠르게 진장이 된 거죠. 그러면서 셔먼이 이제 켄터키로 가서 지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셔먼이 상대방의 어떤 전력을 과대평가했고 그러면서 나에게 좀 많이 지원해달라고 막 워싱턴에 요청을 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지원을 못 받고 오히려 연호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미쳐갑니다. 아, 왜 세상은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이 사람이 사임을 해요. 그때 구원의 손을 내밀어준 게 그랜트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복귀하면서 했던 역할이 뭐냐면 그랜트가 처음에 헬리옷에 도네스옷에 등등 승승장구를 하고 있을 때 지원해주는 역할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랜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저렇게 나보다 어린데 대단한 친구가 있네. 나도 저처럼 쟤처럼 해보고 싶어.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그랜트가 또 승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셔먼이 그랜트 밑에 사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샤일로 전투에서 사실 북군이 뭐 이겼다고는 하지만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그 피해에 많은 책임이 셔먼한테 있었지만 그랜트가 셔먼을 감싸 안아주죠. 그러면서 셔먼이 그랜트한테 진짜 이제 마음으로써 저 사람을 믿고 따라야 되겠다. 신뢰를 이제 보내는 거고 또 그 신뢰를 갚아줍니다. 빅스버그에서 그랜트가 그 어려웠던 순간에 그 어려운 임무를 해냈던 사람이 바로 셔먼이죠. 그랜트도 셔먼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진짜 이 신뢰가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랜트의 어떤 그 믿음에 보답한 거는 맞아요. 네네. 근데 셔먼이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내가 정말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있었을 때 그랜트가 날 도와줬고 네네. 그랜트가 술독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도와줬다. 네. 그랜트가 술독에 빠져 있을 때는 이거보다 한참 더 아닌 건 아닌데 그 농담 삼아서 이야기한 거라고. 네, 그 정도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의미였던 거죠. 이거 서로에게. 탑건 매버릭 보는 것 같은데. 아, 둘이 서로. 그러니까 셔먼이 매버릭이면 그 그랜트는 아이스맨. 되게 그렇네요. 예.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어떤 인간적인 신뢰뿐만 아니라 사실 이 두 사람이 찰떡궁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군사적인 관점, 특히 전략관, 전술관이 되게 유사했어요. 둘 다 대단히 어떻게 보면 공세적인 거고 전략적인 공세를 인정하고 있었고 이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전쟁이 아니고 장기전이고 총력전으로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전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대단히 서로 간에 공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군사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그랜트는 동쪽으로 왔고 셔먼은 이쪽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로 간의 쌍둥이처럼 항상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그 끈끈한 관계가 결국에는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끈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랜트가 고구마를 지금 100개 먹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서부 지역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 역시 셔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 전선에 셔먼이 가서 일단 여기서 적진 깊숙이 남북 깊숙이 들어가서 휘저어야 된다. 이게 1864년 5월에 11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셔먼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예전에 미국에서 올림픽 한번 했던 데예요. 네? 올림픽. LA. 아, LA는 참 서부지. 애틀랜타. 딩동댕. 발음이 진짜. 아, 그쵸.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맞지? 애틀랜타 올림픽. 맞아. 몇 년이죠? 96년에 애틀랜타 올림픽. 96년. 바르셀로나 다음에 애틀랜타 올림픽. 애틀란타라는 도시가 남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올림픽 할 정도로. 네, 뭐 올림픽도 했고요. 여기가 또 조지아주의 수도이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지금도 애틀란타 시에 가면 도심에 유색인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흑인 비율이 굉장히 높고 한국 교민들도 굉장히 많이 사시죠. 원래는 여기가 우리 교민이 많이 살던 데가 아닌데 애틀란타 올림픽 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살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기아 자동차. 기아가 들어가 있어요. 네, 공장 제일 핫한 동네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837년에 철도 도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발전으로 인해서 제조업이 또 굉장히 성행을 해서 철공서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대포 레일 장갑판 등을 생산하는 어떤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남군의 무기 공급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 남부 최대의 군복도시. 네. 그리고 뭐 군복도 많이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근데 사실 애틀란타는 저는 남북전쟁하면 제일 생각나는 거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그게 여기예요? 네.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이 되는 게 애틀란타고 거기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여기 어떻게 재건을 했고 이런 과정들이 잘 나오는데 굉장히 사실 우리 이 역전다방을 쭉 들으시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를 저는 다시 한번 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맞습니다.
엄청 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남북전쟁 이거 한다고 발언관계 사라져 다시 봤거든요. 아, 네.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 중간중간에 남부 쪽에서 전쟁 시작할 때 어떤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고 중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꺾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부에서 어떤 분열들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시작 딱 할 때 제일 인상에 남는 글귀가 딱 뜨면서 시작을 합니다. A civilization gone with wind 라고 딱 써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네요. 문명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남부의 이 문명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날아갔다. 아, 그러면 이 남부의 문명을 날린 게 셔먼인 거네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저는 이 영화가 남부 중심적이다.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대화들을 쫙 보면 정말 우리 같은 귀족, 저런 뭐 상놈들 같은 북군, 우리가 저거한테 이렇게 당하다니 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이 안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에서는 셔먼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죠? 아, 당연히 안 좋죠. 조지아에서. 여기 가서 대학원 가가지고 아마 남북전쟁 세미나를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의 남북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런 문명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애틀란타. 이 사라지는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셔먼은 지금 채터누가에 있습니다. 채터누가에서 거의 10만 대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부하들이 토마스, 맥퍼슨, 스콜필드 각각이 또 군입니다. 군단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밑에 또 군단들이 더 있는 거예요. 아서 맥아더는? 아서 맥아더는 그 명예 대령 되고 나서 제가 출제를 파악을 못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졌군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겠죠. 네. 그죠? 제 레이더망에 사라졌어요. 네네. 네. 이 셔먼을 얘기할 때는 채터누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철도가 애틀란타로 이어지고 있었죠. 아, 그래서 아마 채터누가에서 네. 애틀란타 거리가 한 250km쯤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지도로 보면 되게 작은 거리 같은데 네. 아 진짜 깁니다. 미국이라서. 그죠? 땅덩어리가 넓어서. 네. 여기를 남군도 사실 위에서부터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데 당시 남군은 채터누가 남쪽에 있는 델튼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남군의 지휘관이 이때 브렉 장군이 아닙니다. 아까 채터누가에서 쳤던. 네. 브렉 장군이 채터누가에서 지고 나서 남구 정부 데이비스가 바로 해임시켜버리고 여기에 사령관으로 앉힌 사람이 존 스톤입니다. 존 스톤과 뷰리가 드는 계속 나오죠, 처음부터. 글쎄요. 네, 또 다른 소방수입니다, 존 스톤도. 사실 뭐 존 스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남군의 맥클레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약간 있어요. 약간 소극적인 전투를. 소극적인 부분, 빅스버그 전역에서도 그랬고. 아, 근데 그 맥클레런하고 비슷한 게 남군 병사들도 이 존 스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리를 좀 예. 싸우기 회피하고 예, 예. 희생을 적게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건 뭐냐면 그만큼 남군의 지금 제대로 된 장수가 없죠. 네, 없다라는 거죠. 잘 싸우는 사람은 동부 쪽에 더 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막 대다수가 또 막 사망을 당하고 전사하고 뭐 그런 되게 열악한 상황인데 북군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던 반면에 남군 같은 경우는 한 5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좀 보면은 수적으로는 남군이 분명히 열세지만 이 지역은 사실 누구의 땅입니까? 남군 땅이죠. 남군 땅이고 조지아 북쪽이 에팔렌치아 산맥의 끝자락이어서 산지예요. 북서쪽은.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방어하는 입장에 되게 좋은 입장이 유리한 어떻게 보면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남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형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북군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점이 하나 있어요. 적지에서 싸우잖아요. 보급이 안 좋네요. 게다가 병참선 자체가 단일 병참선 취약합니다. 사실 남군이 기병대로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남군이 좀 병력을 위로 올려가지고 위에서 차단해버리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셔먼도 이제 이거를 알고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세 명의 지휘관을 일렬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루트를 세 개로 해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 보내는데 주로 어떻게 이제 공격을 하냐면 역시 셔먼의 장기는 우회 기동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회 기동을 또 해서 남군의 퇴로 차단을 해. 그런데 존스턴이 먼저 철수합니다. 또. 그러니까 당하기 전에 네. 존스턴이 철수를 해요. 그러면서 셔먼이 출발했던 채터누가부터 시작해서 애틀란타까지 절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까지 사실상 큰 전투 없이 계속 후퇴한 거네요. 계속 후퇴하고 한쪽은 계속 진군하고 셔먼은 우회 기동에서 퇴로 차단을 하려고 네. 하는데 미리미리 존스턴이 쭉쭉쭉쭉 밑으로 그런 내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6월 27일 날 케네소 마운틴이라는 곳에서 격돌을 합니다. 셔먼이 보기에는 남군의 방어선이 약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우회 기동을 해왔으니까 적군도
이번에도 우리가 또 도망가겠지? 또 우회기동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 요소는 계속 우리 군대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우회기동해서 퇴로 차단하려다가 적이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의 공격 정신이 많이 약화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 여기서 공격 정신을 좀 불어넣자. 그래서 정면 공격을 한번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정면 공격을 하니까 당하죠. 북군의 피해가 훨씬 크죠. 북군이 한 2,000명 정도가 사상자를 냈고 남군은 불과 한 450명 정도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존스턴이 또 뒤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7월 중순쯤에는 존스턴이 애틀란타까지 들어가 버려요. 그럴 거면 네. 그냥 애틀란타에서 방어 라인 잘 구축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내려올 때 도망가고 내려올 때 도망가고 결국 애틀란타에 방어선을 구축할 거면 네. 그럼 괜히 체력 축내지 말고 애틀란타에 방어 라인을 구축하면 되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도망간 것보다 접촉을 유지하면서 좀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내려오는 데까지 뭘 많이 벌어졌습니까? 시간을 그냥 도망친 것보다 훨씬 더 지연시킨 거예요. 저기 애틀랜타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시간을 지연시켰죠. 네. 또 하나는 내려오면서 셔먼의 군대가 축선 자체가 되게 길잖아요. 되게 250km 이상의 축선이니까. 셔먼의 군대는 보급선이 그렇죠. 그게 결정적 취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의 공간을 내주면서 시간을 버는 동안에 보급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끊어보고. 끊어놓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애틀란타에는 나름 요새도 잘 구축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셔먼 여기를 공격하면은 걔네들이 정면 공격을 하다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결국에는 철수를 할 것이다. 보급이 네. 부족하면 공격 결정을 빨리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양상이 네. 반도 전역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존스턴은 남북전쟁 직전에 미군의 병참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대한 우리는 보급을 확보해가면서 지연을 시키고 저들은 계속 성급하게 공격을 하게 만들어서 적을 먼저 지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크게 뭔가 상황이 바뀌는 요소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바로 존스턴이 잘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저는 존스턴이 나름 잘 해왔다고 했는데 존스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부 대통령인 데이비스였어요. 대통령이 보기에는 네. 싸우지도 않고 계속 도망만 치는 거예요, 존스턴이. 그러니까 존스턴은 나름 지원전을 한다고 했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의 저 금싸라기 같은 땅을 왜 계속 내주는 거야? 데이비스 대통령한테 심소령 같은 작전 브리핑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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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러면 보급선을 공격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데이비스가 이러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없어. 그리고 데이비스 입장에서도 우리 땅에서 북군이 휘젓는 게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한 거 자기도. 분명히 여론도 안 좋아질 거고. 근데 이거를 부추기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간신배가 있었군요. 간신배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존 후드라는 장군입니다. 근데 대단히 당시에 잘 싸운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게티스버그에서 팔 하나를 잃었어요. 그다음에 치카마우가 전투에서 다리 하나를 잃어요. 팔과 다리를 잃었음에도 군과 전혀 꿀리지 않고 용맹하게 싸우는 남부의 상징적인 장군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말에 타면은 다리가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가죽끈으로 몸을 말 한 장에 묶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었냐면 데이비스랑 존스턴이 서로가 서로를 안 좋아하고 경멸한다는 걸 알면서 자기가 이 테네시군 남군을 지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스한테 존스턴 너무 성격이 소심한 놈이야. 저게 우리의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있어. 나를 제발 임명해주세요. 제가 가면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고 애틀랜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가 반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휘관 바뀌는 건 안 좋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스가 여기서 후드를 보냈고 후드가 이제 새로운 사령관이 됩니다. 애틀랜타로 들어가게 되죠. 후드가 딱 들어가가지고 존스턴 씨 나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들어간 거잖아요. 네. 저 상황이 어떻게 변합니까? 후드가 이제 와서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지연전을 끝내고 총력을 다해갖고 여기서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틀랜타 전투가 처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1864년 7월 22일의 일인데 여기서 셔먼은 이제 3만 5천의 병력을 데리고 치열하게 맞붙습니다. 남군은 그동안 계속 여기서 수세적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에는 좀 잘 싸우나 싶었는데 또 셔먼의 굉장히 공격적인 기동을 갖다가 막아내는 데는 역부족이어서 패배를 입게 됩니다. 북군이 한 3,700명 정도 사상자가 났는데 후드군이 여기서 5,0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고서 이제 쫓겨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애틀랜타가 쉽게 뚫리진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 달 이상을 반복을 해서 오래 했구나. 네.
한 달 동안 그동안 애틀랜타 주변을 갔다가 점점 포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병력 자체가 압도적인 포위할 정도의 압도적인 병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병력을 계속 이동시켜가면서 애틀랜타 주변의 남군들을 하나하나 이제 격파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도 애틀랜타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시봉쇄를 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이미 도시봉쇄를 당하고 셔먼이 격렬하게 이동을 하면서 특히 애틀랜타로 향하는 철도들을 조직적으로 파괴합니다. 또 철도를 그냥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절대 복구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이게 바다로의 행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렇게 되니까 애틀랜타는 정말 모든 외부와의 교통이 다 끊기고 물자 보급도 끊기고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8월 31일에 드디어 애틀랜타 남쪽에 있는 존스버거까지 밀려가서 그러니까 후드는 여기서 한번 내가 셔먼이랑 대차게 붙어갖고 이 상황을 반전시켜보겠다라고 각오를 했지만은 이 공세적인 그동안 이제 산전수정 갈고 닦은 셔먼의 공격에 맞받아치지 못하는 겁니다. 8월 31일에 존스버거 전투에서까지 결국에 전술적 패배를 당하게 되니까 애틀랜타 갔다가 포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9월 1일 정오부터 후드가 철수해요. 철수하는데 굉장히 유력한 남군이 빠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겠어? 다 같이 가야죠. 아, 같이 피난은 가는데 이게 완전 아수라장이에요. 어. 완전 아수라장이고 이렇게 되니까 남군도 어떡하냐. 자기 보급 창고를 활짝 열어서 가져갈 수 없는 건 불태우고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건 마차에서 실어서 가는데 열차에도 이제 뭐 기관차 다섯 대에다가 화차 80대가 있어서 여기다 막 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28대 차량 안에 화약이 가득했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옆에서 가져가지 못하는 거 불태우고 있고 취급 부주의가 일어납니다. 에? 거기 불이 붙어? 취급 부주의. 그래서 여기서 대폭발이 일어나요. 아틀란트 밖에서 대치하고 있던 셔먼 귀에도 들릴 정도로 폭발이 굉장히 컸었어요. 불길을 타고 도시 전체로 번져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혼란한 와중에 겨우겨우 빠져나갑니다. 겨우겨우 빠져나가고 9월 2일 날 이제 북군이 이제 아틀란트로 입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셔먼이 그런 거죠. 야, 우리 그냥 들어가면 체면이 안 산다. 우리가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어. 어떡할까요? 밴드 불러라. 밴드 불러. 그렇죠. 밴드가 와서 화려하게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피난 안 갔던 흑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환호가죠. 완전 해방군으로. 우리 이제 해방, 자유민이야 이제 우리는. 그래서 셔먼이 여기서 워싱턴으로 승전보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애틀랜타는 우리의 것이고 당당하게 승리했다. 그랜트한테 따로 보낸 편지에는 이제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셔먼이 애틀랜타를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만드는 승리를 결국 가져갔습니다. 이러면 서부 진영은 완전히 이제 넘어간 거네요. 네, 지금 여기서 이 과정을 보시면은 이 오버랜드 전역에서 그랜트가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만 오버랜드에서는 리가 팍팍팍 대응을 잘했던 거고. 네. 아무리 남군이 이제 남쪽으로 전선을 끌고 내려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셔먼은 계속 밀고 가고 그리고 애틀랜타니 요충 앞에서 여기서 완강하게 방어를 하니까 셔먼은 정면도 두들겨보다가 옆으로 측면으로 돌아서 계속 배후를 끊으려는 공격을 피다가 드디어 애틀랜타를 고립시키고 애틀랜타가 저절로 손들고 나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한몫했던 게 존스턴에서 바뀌었던 후드가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래 갇혀있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거죠. 문제는 여기서 남군이 손실한 병력을 전혀 보충할 길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애틀랜타가 함락했다는 것은 남부의 심장이 찔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애틀랜타가 함락된 이후에 남부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유일한 희망? 네. 그러니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사라져버려요. 이제 64년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네. 두 번 연임이 가능하니까 첫 번째 했던 대통령이 한 번 또 나오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보통 대통령이 돼요. 보통은 되죠. 그렇죠. 트럼프 같은 경우가 안 되죠. 그럼 뭐 트럼프만 그랬던 게 아니고 많이 안 됐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요. 네네. 또 카터 대통령도 그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재임 중에 좀 인기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연임하기가 힘들어요. 네. 거기에는 저희가 이전에 다뤘던 이제 중간선거도 역할을 해요. 대부분 중간선거를 해서 지거든요. 네. 지면은 여론 자체가 굉장히 집권 여당하고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고 결국 재선에 실패하는 이제 이런 케이스고 링컨 대통령도 다행히 이제 중간 선거에서는 이겼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남쪽에서 선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남부 쪽이 안 했으니까 이제 됐는데 이 전쟁이 생각한 것보다 진짜
너무 오래간 64년이 됐는데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찰스턴 이거 될 것 같은데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피터스버그 피가 그렇게 터졌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죠. 네. 하긴 뉴욕 같은 경우는 막 폭동 일어나고 이러면 네. 여기는 막 절대 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전에 우리가 했던 전투에서 죽은 군인들의 숫자 한번 보세요. 너무 많은 군인들이 죽었고 맞아요. 사실 그 많은 군인들의 가족들이 다 유권자들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링컨이 공화당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이름을 국민연합당으로 바꿔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그래요. 전쟁에 찬성하고 있는 민주당 표까지도 흡수하려고 뭔가 우리가 지금 이제 국민연합을 하겠다라는 부분하고 또 이제 전쟁이 끝나면 재건 과정에서 네네. 우리가 또 남부를 껴안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좀 이런 그렇죠. 의미도 또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연합당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다시 출마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공화당 쪽에서도 야 이거 링컨이 재선이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거예요. 여론이 네. 안 좋았어요? 만약에 링컨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공화당으로 그렇지. 밀고 나갔죠. 그게 안되니까 위기였다는 거 그렇죠. 진짜. 굉장한 위기 속에서 한 건데 야 이거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뭐 공화당의 일부 급진당원들은 뭐 다른 당을 창당하기도 하고 또 정치군인 우리 소개되었던 네. 프레몬트 같은 사람 이 사람도 또 대선 후보로 막 선출을 하고 제 그랜트도 또 뭐 지명을 받는 상황까지 옵니다. 아 그랜트가 네. 대통령 후보 지목을 받아요? 네네네. 근데 뭐 이때는 지금 총사령관이니까 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네.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맥 선생이 리틀 맥 등장? 네. 맥도날드였습니다. 네. 거기에 또 대선 후보로 이제 지목이 됩니다. 남부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죠. 맥도날드만 네. 되게 해주세요, 네. 이거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남쪽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뭔가 이 협상을 통해가지고 전쟁을 그냥 중지하는 네네네. 이 방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맥 선생이 굉장히 필요한 네. 이런 상황에서 되는데 이때 이제 엄청난 소식이 날라오는 거죠. 애틀란타가 점령이 됐다. 그리고 애틀란타 가졌다. 이제 끝난다. 전쟁이 야, 눈앞에 끝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링컨 대통령이 한 번 더 해서 이걸로 전쟁을 그냥 끝내버리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겠느냐. 여기서 괜히 전쟁에 대해서 다른 정책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이것도 못 끝내고 또 지지부진하게 또 가는 거야. 협상 시작하면 협상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여론의 전환점을 맞게 된 거죠. 그만큼 애틀란타를 함락했다라는 게 북부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때에 또 모비랑에서 승리는 8월이었고 8월달 또 10월에는 네. 또 쉐난도우를 우리가 장악을 했다 그러니까 야 이제는 링컨이 끝내주겠구나. 세 가지 군사적 승리 소식이 그렇죠. 우리 키큰 아저씨를 여기까지만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11월 8일 날 선거를 했습니다. 연방주에서만 다 치러졌는데 두 개 주를 빼고 다 승리를 했어요. 엄청난 승리네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압도적으로 재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갖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쨌든 내가 이렇게 해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내서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제는 세 번째는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여기서 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명분이 뭐였고 내가 뭘 해야 이걸 완전히 끝낼 수 있겠느냐. 아 노예 해방의 마지막 포즈를 맞추자. 헌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선언만 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하고 그다음에 게티스버그에서 연설을 하면서 했고 그러나 아직 헌법은 바꾸지 못한 상태예요. 사실 이때 헌법을 바꾸겠다고 링컨이 했을 때 그 당시에 링컨을 지지했던 의원들마저도 다 반대했습니다. 링컨의 가장 오른팔이라고 했던 국무장관도 이건 안 됩니다.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수정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박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걸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네네.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사실은 신임을 못 받는다라는 거를 공포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링컨은 두 번 당신 했으니까 이번 다음번에 안 나오고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우리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이지. 나도 다음에 해먹어야 되는데. 나도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기서 큰 정치적인 충격을 주려고 하느냐. 다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정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 고난의
과정을 영화 링컨에서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엄청 잘.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영화도요. 저는 최고, 처음 볼 때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공부를 하고 보니까 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고증을 잘했지? 아는 만큼 보인다. 네. 근데 링컨도 이걸 보니까 아, 링컨의 고뇌가 그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뭐 남쪽에서 협상을 하러 왔을 때도 절대 그건 안 된다. 워싱턴 DC에 못 들어오게 해라. 그 다음에 헌법 안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건 밀어붙여라. 이게 안 되면 이후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우린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을 때로는 미래의 자리를 보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끌어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수정헌법의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첫 번째 내용이 이제 노예제도나 비자발적 노예제도는 미국 내 또는 그들의 관할권에 속하는 어떤 장소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수정헌법 13의 제1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Neither slavery nor involuntary servitude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법조항이나 이런 데에 neither이나 nor 이런 얘기 잘 안 씁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부정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예외적인 사항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항도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실 제가 미국에 다니면서 약간 이거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게 law enforcement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길 때에는 이거에 대한 처벌을 각오해야 된다는 강한 메시지인데 이 enforcement라는 단어를 2항에다 또 집어넣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 내에서 노예제도는 폐지됐다라고 하는 마침표를 딱 찍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전쟁을 완전히 나는 끝낸다 이걸로써 라는 선언하고 저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봅니다. 근데 미국 얘기하면 항상 수정헌법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만 그래요? 아니면 우리도 수정헌법을 만들고? 아, 우리는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헌법 체계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수정헌법이라는 거는 기존 있는 헌법에다가 고치거나 추가할 게 있을 때 그걸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의 헌법 제도는 한 조항만 고쳐도 새 헌법이 됩니다. 새 헌법이. 전체를 안 고쳐도. 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 개헌 중에 보면 대통령 선출 제도만 바꾼 헌법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뭐 이런 게. 1차 개헌, 2차 개헌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1969년에 있었던 6차 개헌인가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딱 조항들을 바꾸는 건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은 4차 개헌이에요. 잘 모르세요. 4.19 혁명 이전에 있었던 부정축제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에서 처벌을 하는 건데 소급 입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들은 4.19 이전에 불법 행위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4.19 이후에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벌 조항을 헌법에 부칙에다, 본문이 아닌 부칙에다 집어넣는데 이걸 가지고 개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개헌 같은 게 개헌이 완전히 헌법이 바뀌면 공화국이 바뀝니다. 네. 부분적으로 바뀌는 거는 공화국이 안 바뀌는데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1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있잖아요. 네. 근데 1부터 6까지 붙이는 그 공화국 때는 거의 헌법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은 개헌이 없죠. 왜요? 그러니까 미국은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이 없잖아요. 네. 그냥 1776년에 독립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냥 하나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수정해서 그냥 집어넣어서 조항들만 집어넣으니까 근데 이게 참 실용적이지 않나요? 그 화이트 발로그서는 새로 그냥 넣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훨씬 더 실용적이다. 근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실용적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헌법을 자주 바꿀 수도 있어요. 무더기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집권한 당이 보통 중간선거에서 집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입법부 사이에서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요.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근데 한국은 대통령이 되면 집권여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맞으면 헌법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생깁니다. 그럼 정말 이건 누더기 헌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1987년에 헌법을 바꾼 다음에 30년이 넘도록 헌법을 못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사회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건 사실 수정헌법이었다면 그 변화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걸 개헌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못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링컨이 뭐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남부는 이제 희망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럼 희망이 사라져버렸으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남부의 악몽은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된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제해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바다로 가서 보급을 받자. 받자입니다. 그리고 딱 주변을 보니까 그나마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큰 항구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네. 그게 바로 서베나 항입니다. 이게 몇 킬로인데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한 460킬로입니다. 그래서 11월 15일 날 바다로의 행군이 시작이 되는데 스스로 보급을 다 끊어버려요. 자기가 가면서 뒤에 길을 다 끊으면서 네, 가요? 아틀란트도 불을 태워버리고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모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번 새로운 곳에서 새끼니를 만들어 먹어야 되는 입장이 그렇죠. 거잖아요. 그 당시의 발상으로는 도저히 이건 생각할 수 없는 맞아요. 작전인 거예요. 서머니 쓸고 간 데가 그야말로 이제 마라푼타가 지나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무기고 식량 창고 그다음에 민가의 농장에서도 다 털고요. 그때 당시에 셔먼의 보고서에 의하면 1억 달러로 추정되는 경제적 손실을 남부한테 안겼다. 다시는 남부인들이 전쟁의 충돌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면 신물이 나도록 해야 된다.